와, 여기 진짜 예쁘다. 아이고, 한나 코가 빨개졌네. 어? 김한나, 술 한잔 했어? 그렇지. 흘리지 말고 조심히 먹어. 와. 한나. 주스. 양파링.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거 뭐야?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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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룸. 마치라고도 하고 곰이라고도 해. 곰. 곰. 맞아. 부름부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헝가리 보고 김 패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귀여워. 누가 또 오늘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엄마가 해줬구나. 전이. 던이야, 던이는 과자 안 먹어? 왔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아주 평화로운 주말 아침이고, 저희는 오늘 이케아라고 가구 파는 곳을 좀 가서 오랜만에 외식 좀 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가 요즘 4시면 해가 지는데 요 근처 공원에 조명으로 아주 예쁘게 꾸며놓은 조명공원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곳까지 둘러보는 일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빠 레토르 맛있게 먼저 먹어요. 이따가 저녁에 예쁜 거 보러 갈 거예요. 아, 예뻐. 아, 귀여워. 그리고 이 전 영상에서 제가 한국에 막 도착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아버지가 조금 몸이 편찮으셨고 LA 갈비 만들러 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LA 갈비도 못 만들고 한국에 있을 때 영상도 거의 못 찍어가지고 저는 며칠 전에 3주간의 한국 일정을 끝내고 지금 헝가리로 돌아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곧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LA 갈비를 제가 만든다고 해서 기다려 주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제품의 품질이 아니라서 만드는 거를 전면 취소하고 왔어요. 그럼 일단은 이케아로 갈게요. 괜찮아. 한나 이리 오세요. 아, 예뻐. 어? 신발 신을까? 와, 이제 한나는 혼자 신발도 신으려고 해요. 아빠가 도와줄게요. 예. 우와, 토니야, 너무 멋있는데? 한나 너무 예뻐요. 나오세요. 이제 헝가리도 겨울이 왔습니다.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부나 보네. 작년에 입었던 빨간색 점퍼인데 올해도 잘 맞네요. 좀 큰 걸 샀더니. 우와, 엄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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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찌피찌피찌피찌피찌피찌피찌피. 다니도 찌키찌키찌키찌키찌키찌키. 찌키찌키찌키찌키찌키. 대가족이네. 사랑해. 아, 이케아 왔는데 바람이 오늘 엄청 불어가지고 이거 저녁에 그 조명 공원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와,
주말이라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줄이 엄청 기네요. 기다렸다가 먹어야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와, 역시 주말이네요. 그래서 지금 음식을 주문했고 40분 딱 주셨네요. 40분. 그래서 이케아에서 제일 유명한 미트볼하고 돈가스죠? 슈니첼하고 이렇게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후식 고기야 고기. 한나 고기도 이렇게 아빠가 잘라줄게요. 먹어볼래요? 이케아 미트볼은 참 맛있죠. 이렇게 잼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와우. 아, 맛있어. 후시. 와, 어린이집 가서 숟가락 연습을 많이 하나 보네. 숟가락을 엄청 잘 쓰네. 어르신은 최근에 또 치아 교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먹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원래 치아 교정이 1년 전쯤 끝났었는데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년 정도 더 치아 교정을 할 예정이에요. 허이라. 야미. 그렇지. 고기. 고기.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음식은 이렇게 스프랑 미트볼, 감자 두 접시랑 슈니첼, 그리고 이건 이제 코울슬러 샐러드, 그리고 음료수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3만원이에요. 3만원. 그러니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잘하네. 맛있어. 그래서 저희는 식사를 다 했는데 줄이 그대로네요. 아까 우리 40분 기다렸던 그 줄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한나 요리하고 있어요. 콩두깨를 쓰네 벌써. 한나도 나중에 요리 잘하겠는데. 한나 문어. 아, 도망쳐. 문어다. 더니. 더니는 문어보다 강하구나. 살려줘. 도망치자. 미야오. 아, 예뻐. 귀여운 고양이에요. 고양이 소리 잘 내네. 어이, 맞아요. 사랑해, 뽀뽀. 진짜 귀엽네.
팬다. 귀여운 팬다요? 팬다는 뭐라고 소리내서 울지? 아? 아빠도 몰라. 아, 그래서 저희는 이케아 들렀다가 집에 가서 좀 쉬고 아주 따뜻하게 재정비해서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머르기 섬인데 이 섬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또 작은 공원에서 아름다운 조명을 켰다라고 하니까 저희도 처음 가보거든요. 어떤 예쁜 조명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러 갈게요. 오, 깜깜해. 그래서 다행히 바람이 저녁에는 많이 불지 않아가지고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공원 길을 한 10분 정도 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불들이 잘 들어와 있어서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 안 추워요? 포코여 인형을 꽉 잡고 있네. 저기 조금씩 보이지더니요. 예쁠 것 같아. 우와. 우와, 토니야, 저기 좀 봐. 우와. 국회의사당도 있고, 세체의 다리도 있고, 그런 것 같아. 얼른 가보자. 야호. 우와, 여기가 원래 그 팔라티누스라고 하네. 여름에 저희가 왔던 수영장인데, 야외 수영장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수영장을 못 쓰니까 이렇게 조명 켜놓은 공원으로 조성을 했나봐요. 오, 너무 기대가 됩니다. 티켓을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티켓 요금인데 한 사람도 2만원씩 하네요. 생각보다 비싼데 돈이요? 맞아! 뭐 이쁘면 되지 뭐. 가보자. 끝났어. 한번 들어가보자. 사자 동상에도 불이 쫙 들어와 있네. 우와. 한나는 와우. 사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선이야, 이거 뭐야? 사자인데 만지면 안 된대. 저 안에는 이 사자보다 더 멋있는 거 많이 있대. 얼른 들어가 보자. 우와, 엄청난 곳인데. 우와,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오, 지금 연기 나오는 것 좀 봐. 볼만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코스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된 그런 조명들인 것 같아요. 자, 엄마 앞에 딱 서 있어요. 사진 한 장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나는 아주 따뜻하게 잘 담요로 쌌네요. 와, 여기도 너무 예쁜데? 목욕탕인가 봐, 더니야. 한나도 잘 보고 있어요? 눈이 커졌는데? 떨망떨망. 와, 저기는 회전목마도 있다, 회전목마. 예쁘다. 반짝반짝. 잘 해놨네. 기차인가 보네. 더니가 좋아하는 기차다, 기차!
어 그래? 아니야 이거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안내 메시지만 나오는 거지. 이게 진짜 가는 건 줄 알았나 봐요. 아 재밌다. 지하철 탈 때 같은 안내 방송이 나와가지고 오르시가 좀 헷갈렸나 봐요.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우와 오길 잘했다. 한나도 너무 예쁘죠. 한나는 졸리기도 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한나도 신기한가 보네. 와 한나도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제가 수영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이시죠? 여름에 미끄럼틀에서 타는 곳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와. 우와. 오, 다니. 화이트. 한나는 색깔을 지금 영어로 다 해가지고. 아, 맞아. 와, 그래서 더니가 조금 출출하다 그래서 굴뚝빵 하나랑 따뜻한 핫초코 좀 마셔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한나 코가 빨개졌네. 어? 그렇게 안 추운데. 이거 뭐. 김한나, 술 한잔 했어? 코가 너무 빨개졌네. 아이고 아이고 인형이네 인형. 안 나와요. 더니야 여기 굴뚝빵 먹고 있어. 어, 먹고 있어? 자 그럼 한나 굴뚝빵. 따뜻한 핫초코에다가 굴뚝빵 좀 먹으면서 체력을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핫초코에다 찍어 먹어. 따뜻하게. 그렇지. 흘리지 말고 조심히 먹어. 와 핫초코에다가 착 찍어 먹으니까 맛있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입 하시죠. 그래서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아서 한나는 방 안 커버를 좀 씌웠습니다. 여기는 이제 더니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죠. 자동차 천국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야? 어 이제 더니 차례야. 잠깐만 기다려. 아 더니 타봐. 우와 빵빵 눌러봐. 빵빵. 오 여기 봐 부이. 멋있다. 어, 여기는 TV로 헝가리가 제일 잘 나갔을 때 축구 영상을 틀어놨네요. 우리나라를 9-0으로 이길 때. 와 여기가 하이라이트네. 이 세첸이 다리야, 오, 국회의사다. 와. 와, 사진 한 장 찍자. 하나, 둘, 셋, 찰칵. 아, 세체니 다리를 진짜 잘 표현해 놓은 것 같고, 옆에 국회의사다. 와, 너무 멋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와, 더니야, 저기 큐브도 있다, 큐브. 저게 우리 헝가리 발명품이거든요. 베르네 루빅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신 큐브. 자 사진 한 장 찍자. 하나 둘 셋. 우와 여기 Back to the Future 카드 있네. 그래? 선이 너무 좋아하는데. Back to the Future. 맞아. 우와 멋있다.
와. 하나, 더니. 와, 전차를 타고 미래로 출발.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장소인 것 같고, 저기가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얼른 이제 다 봤으니까 집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때? 멋있었어? 어, 멋있었어. 너무 추워. 추워?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 뭐야? 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음악이 나오니까 더니가 춤을 추네. 오. 아유, 추워.